공자에겐 3천 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70여 명은 매우 뛰어나서 70자 또는 72연이라고 하고 그 중에 10명을 꼽아 공문십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자는 그 10명 중 누가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했을까요?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아내가 가장 촉망받는 제자였다는 건 쉽게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내는 노나라 사람으로 자는 자연입니다. 자를 따서 안연이라고도 하는데 스승인 공자와는 30세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논어의 시작이 학이편일 정도로 공자의 사상에서 배움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자가 아내를 높게 평가했던 이유 중 하나도 바로 배움을 사랑하는 아내의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가르친 내용을 따분하게 듣지 않은 사람은 안연뿐이었다. 공자는 오직 아내에게만 호학이라는 단어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노나라 군주였던 애공과 세력가였던 개강자와의 대화에서 공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배우기를 좋아하였고 노여움을 남에게 옮기지 않았으며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 지금은 곁에 없습니다. 아내 이외에는 호학이라고 말할 만한 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원래 공자는 온종일 이야기를 해도 자신의 이야기에 반문하지 않고 순순히 듣기만 하는 아내가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가 의심했다고 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공자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 공자가 해줬던 말들을 모두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리석기는커녕 오히려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를 알려주었는데 게을리하지 않는 자는 아내뿐일 것이리라. 오직 아내만이 석 달 동안 인을 어긴 적이 없다. 아내는 무척이나 가난했습니다. 그의 도시락은 대나무 밥 하나에 물 한 바가지가 전부였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근심뿐이었겠지만 아내는 늘 즐거움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내의 사정을 공자는 잘 알고 있었는데요. 공자는 아내가 거의 도를 터득했지만 자주 쌀통이 빌 정도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공자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한 이유는 가난하지만 끊임없이 학문을 해나가는 제자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가 나아가는 것은 보았어도 멈춘 것은 보지 못했다. 어느 날 공자는 자공이라는 제자에게 자공과 아내를 비교해서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공은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아는 것은 아내이지만 본인은 겨우 둘밖에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이 말이 맞다. 너와 나 모두 아내를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안다는 뜻의 고사성어 문일지십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신의 이상을 현실 정치에서 실현해줄 군주를 찾아 제자들과 천하를 주유하던 공자. 공자의 여정은 초라하고 고달팠습니다. 천하를 떠돌다 지친 공자는 제자들에게 한탄하듯이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는지, 무엇이 잘못이기에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군주들이 우리를 믿어주지 못해서라고 답하기도 하고 또 다른 제자는 스승인 공자의 도가 너무 원대하니 수준을 조금 낮추는 것이 어떻겠냐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잠자코 듣기만 하던 아내는 공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가 닦이지 않은 것이라면 그 사람의 문제이고 덕에 높은 인재를 쓰지 않는 것은 군주들의 잘못입니다. 스승님께서 이미 도를 행하고 계시는데 세상에 받아들여지지 않은들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침울해 있던 공자는 아내의 말을 듣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긴 여정에 지치고 이제는 양식도 거의 떨어져 갔습니다. 공자와 제자들은 어느 마을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공자가 잠시 잠이 들었고 제자인 아내는 쌀을 구해와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밥이 다 될 무렵 공자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밥 냄새에 밖을 내다봤는데 아내가 뚜껑을 열고 밥을 한 움큼 집어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한 공자는 아내가 밥상을 들고 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야, 내가 방금 꿈속에서 선친을 뵈었는데 밥이 되거든 먼저 조상에게 제사 지내라고 하더구나. 공자의 말의 의미를 알아들은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승님, 이 밥으로 제사를 지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밥이 익었나 보려고 뚜껑을 연 순간 천장에서 흙덩이가 떨어졌습니다. 스승님께 드리자니 더럽고 버리자니 아까워서 제가 그 부분을 이미 먹었습니다. 공자는 오해인 것을 깨닫고 잠시 아내를 의심한 것을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공자 일행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내가 일행에 뒤처졌다가 뒤늦게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공자는 아내가 죽은 줄 알았다며 반겼습니다. 이에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스승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제가 어찌 감히 죽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가 이런 대답을 하는데 공자가 어찌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아내는 이 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기에 몸이 약했던 아내는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리더니 공자와 망명 생활을 마치고 노나라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원전 483년경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공자는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공자가 어찌나 슬퍼했는지 다른 제자들이 나서서 말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내가 지나치게 슬퍼하고 있느냐? 아내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누구를 위해 이렇게 슬퍼할 수 있겠느냐?